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고 받아들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난 경험과 체험 그리고 은사가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 그리고 교회가 섞여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철학가나 웅변가가 도시에 가면 여러 선생들이나 학파와 논쟁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언변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간에 걸쳐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복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었지만 점점 세상의 색깔이 입혀지면서 철학적, 논리적, 사변적 도구, 정치적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언변 좋은 사람이 명예를 얻고 높은 위치에 얻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외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이것만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지만 이것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구 설득하셨습니까?
논리정연하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오히려 가르침은 믿은 이후에 받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것, 세상의 시각,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상하고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헬라 사고에서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은밀한 중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이전에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세상의 통치자도 세상의 가장 힘 있는 자도 세상의 지혜를 다 끌어오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지혜, 그 생각,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주 논리적인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세상의 높은 학식, 유식함,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사라진 것 같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 같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 평안과 행복을 감격을 누리는 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